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죠.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캐릭터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파이즈 A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쿵푸맨,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뭐 가끔씩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보시던 분들 계속 똑같은 이름 말한다고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파이즈 쿵푸맨을 쓰러뜨렸네요.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다음 상대 디오입니다. 디오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하고 있는 와중에 디오에게 데미지를 넣는 파이즈. 야, 여기서 무단무단 콤보로 자, 파이즈에게 데미지를 주는 디오. 자, 공중에서 크림슨 스매시 써주고요. 자, 의외로 지금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비등비등하면 안 되는데, 아 최소 흉금은 가야 되는데 라고 말하자마자 체크메이트로 마무리 당했네요 이거. 허허. 자, 마무리. 이걸 또 마무리 안 당하네. 자, 저거 자, 더월드로 마무리를 짓나 싶었더니 견제를 해주었네요. 화이즈가 원거리 공격으로 이제 견제를 해주니까 딱 좋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그렇죠, 견제를 해줘야죠. 자, 디오의 저 더월드로 시간 멈춘 다음에 배를 뚫어버리는 기술은 말이죠, 땅에 있으면은 걸립니다. 점프로 파회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원거리 공격으로 파회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잘해주었네요 대응을. 자,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1라운드 저버리고 말았는데. 자, 파이즈 모습에 비해서는 AI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불안불안해요. 저 여기서 디오 체크메이트 써봤지만 실패해버리고 빗나가버리고요. 구석에 몰린 파이즈 어떻게든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디오가 유리합니다. 계속해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 주고 있어요 디오가. 자, 결국에는 디오에서 막혀버리고 마는 파이즈였네요. 허허, 이거 좀 심각한데. 추가 콘텐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뭐 4명 콘텐츠가 아니라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배와 후배 대결. 카멜라이더 지오족이 후배고 파이즈족이 선배죠. 그러면 일단 파이즈와 지오의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5판 3선승제고요. 대결을 5번 펼쳐서 3번 먼저 이긴 쪽이 최종 승리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시작합니다. 파이즈 대 지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발차기로 압박 넣어주는 지오였지만 실패해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파이드 쪽이 점점 더 방어를 해주면서, 그렇죠, 구석으로 몰아가나 싶었더니 잡기로 위치를 바꿔버리네요. 일단 격투 게임에서 이제 구석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구석에 몰리면 좀 힘들거든요 지오. 일단 구석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든 이제 가운데 쪽으로 몰고 가줘야 됩니다. 자, 좋아요. 아, 근데 여기서 킹 아슬아슬 슬래시로, 야, 지오
파이즈보다 AI는 딸리는 것 같은데 기술 하나하나의 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파이즈. 자, 어떻게든 자 지호에게서 여기서 크림슨 스매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파이즈. 야, 근데 저 공중에서 공격하는 저 에그제이드 하면은 참 다시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자, 공중에서 저거 보세요. 무슨 가재 마냥 저러고 있어. 막 휙휙휙 뭐라 해야 돼? 좀 살랑살랑거리고 있어, 얘가. 자, 근데 그 말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도중에 자, 지호의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즈가 두 번째 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에그제이드랜다. 지호를 압도적으로 발라주고 있네요. 웬일이냐 갑자기. 다시 한번 더 공중으로 떠올라서 압박 넣어봤지만 실패. 오, 크림슨 스매시로 공중에서 강습해오는 것을 가이브함으로 쳐내보았지만 곧바로 들어오는 다음 공격을 쳐내지 못했네요. 자, 의외로 막상 막하입니다. 이 둘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시죠. 일단 선타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자, 지오 파이즈에게 선타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파이즈 두 번째 크림슨 스매시 써보려고 했지만 실패해버리고요. 자, 여기서 지오도 기력이 다 모여서 올 20 타임브레이크가 나올 것 같았는데 빗나가 버렸네요, 아쉽게도. 자, 서로, 자, 그렇죠. 총에는 총, 검에는 검. 서로 견제를 해줘야죠, 저렇게. 자, 좋아요. 에그제이드 공중으로 떠올라서 강습해봤지만 실패해버리고요. 파이즈도 이를 노려서 공중에서 크림슨 스매시 써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체력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쿠가머. 아, 실패해버리자마자 곧바로 다음 공격 들어가면서, 첫 번째 대결, 지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0-1이네요. 두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대 파이즈, 파이즈 대 지오. 두 번째 대결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시작해봅시다. 일단 선타는 지오가 가져갔고요. 곧바로 압박 들어오는 거 곧바로 쳐내주는 파이즈. 파이즈도 은근히 화력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둘 다 아예 가멜라이더 캐릭터들 자체가 화력이 높은 건지 모르겠다. 아, 근데 체력 잘만 깎아냈는데 곧바로 역전당해버리는 파이즈. 자, 포제 아머로 대응해주는 지오. 의외로 지오가 있을 거는 다 있어요. 대공기에다가 뭐라 해야 되든 뭐 여러가지 그 판정 있는 기술들도 다 있고. 자, 근데 지금 의외로 막상 막고 여기서 킹 아세라스 슬래시 저것. 우와. 자, 킹 아스라스 슬래시를 아슬아슬하게 폰 블래스터로 쓰러뜨리는 파이즈였습니다. 잘해주었네요. 아슬아슬해 아슬아슬이다. 자, 두 번째 라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임브레이크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포즈함으로 곧바로 콤보 연계해주는 지오. 체력 와 반이나 달아버리네요, 파이즈가. 의외로 막상 막하라니까 얘네.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파이즈 다시 한 번 더 압박 넣어주고요. 자, 근데 초반에 너무 이제 체력을 내주었어요, 파이즈가. 이번엔 좀 역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고 있지만, 자, 가이무 암호로 다시 한 번 더 견제해주는 지오. 자, 여기서 총 쏘고, 결국에는 두 번째 라운드 지오가 이기고 말았네요. 자, 세 번째 라운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에 침이 부족하다. 물 좀 마셔야겠는데, 이거? 입판하고. 네, 여기서 공중에서 크림슨 스매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크림슨 스매시가 파이즈가 쓰는 촛불쐬기가 이제 방어를 해도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방어 무시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지오 세 번째 라운드는 약간 좀 지오. 어이구, 여기서 올 20 타임브레이크가 나와버렸습니다. 선배를 조지기 위해 선배들의 힘을 사용해주는 지오. 올 20 타임브레이크 제대로 들어가버리면서 야, 축복하라. 선배를 조지는 후배의 위험을. 자, 체력 얼마 남지 않은 파이즈. 한 대 맞으면 골로 갑니다. 한 대 맞으면 골로 가요. 잘 해줘야 돼요. 여기서 자, 구석으로 몰린 파이즈. 구석으로 몰리면 지금 힘들 텐데. 아, 결국에는 또 패배해버리고 마는 파이즈였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도 지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요. 세트 스코어 0-2. 지오가 승리에 앞서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마지막 대결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선타는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지. 파이즈가 가져갔네요. 파이즈 곧바로 뒤쪽으로 넘어오려는 지오를 곧바로 쳐주면서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지오 압박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이 카멜라이드 캐릭터들이 AI가 의외로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난 약간 좀 싸우는 게 좀 심심하다 야. 자, 우와, 타임브레이크로 해준다. 타임브레이크 맞춘 다음에 곧바로 포즈함으로 연계해주면서 순식간에 체력을 역전해내는 지오. 아, 파이즈가 아니 잘 해주고는 있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2% 부족해 느낌이. 애가 나사가 하나 빠져있어 뭔가. 자꾸 역전 당해버려 애가. 파이즈가 지오한테 자꾸 역전을 당해 애가. 좀 역전 좀 그만 당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첫 번째 라운드 지오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자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킹 아슬아슬 슬래시. 야 저거 데미지가 야 지오 저거 AI만 좀만 더 이제 다듬으면은 나름대로 사기캐가 되겠는데요 이거. 자 파이즈 어떻게든 이 약물고 자 버텨가면서 지오에게 데미지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인데 지오가 의외로 또 이제 기술 판정들이 굉장히 사기적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크림슨 스매시도 이제 방어를 무시하고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아 그래요 글쎄요 지오를 쓰러뜨리기에는 약간 좀 역부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골로 갑니다. 몇 대 맞으면 골로 가요. 여기서 파이즈 콤보 기회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크림슨 스매시 제대로 들어가면서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둘 다 과연 아... 자 결국에는 야 후배 못 이기는 선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 0-3으로 지오가 압승하게 되었네요. 아 파이즈 1점이라도 가져갈 줄 알았는데 다 털렸네 그냥.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1분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녕.